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97선에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758선의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주체별로의 어떤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하고요. 누적적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3월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수량은 누적적인 수량은 보시면 지금 현재 9만 계약이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9만 5천 계약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정도까지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누적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나 개인이 좀 반대 영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뭐 선물 쪽은 팔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현물 쪽에서 많이 사는 흐름도 많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무슨 얘기 나올까요? 오늘은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시장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자, 일단 오늘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일단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FOMC를 좀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부 종목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은 좀 강세를 보이는 등 좀 업종별로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내일 FOMC를 좀 앞두고 뭐 뚜렷한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음식료업이나 의약품, 의료정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전기가스업, 은행, 이제 운수장비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좀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순매수세에 나섰는데, 일단 장 마감을 앞두고 좀 외국인의 순매도폭이 좀 줄어들면서 증시는 상승 전환하는 좀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좀 눈에 띄지 않아요? 예. 네, 일단 뭐 달러원 환율은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원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90원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전일 달러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고, 금일 FOMC를 앞두고 일단 연준의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재확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이어진 점이 금일 달러원 환율 약세의 요인,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움직임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였다는 거죠. 원화 네. 강세보다는 그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비달러 통화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물가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보다 오늘 생산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는요.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중국의 좀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에 그치면서 이제 전월 3.3%를 하회했고, 시장 예상이 한 2.6% 정도였는데 네. 이 수치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7%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고요. 4개월 연속 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중국의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발표됐나라고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세부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3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육 가격 상승폭이 좀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되면서 식품 물가가 좀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된 점이 이제 소비자 물가 하락 좀 전월 대비 좀 상승폭을 축소한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편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원자재나 가공 등 좀 생산재 PPI가 마이너스 5.1%, 그리고 소비자
PPI 같은 경우는 이제 2.9% 상승에 좀 그치면서 생산자 물가 부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중국의 공업 이익이 좀 같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생산자 물가가 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다라면 중국의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산자 물가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게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났네요. 코로나 그 우한에서 나타났던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한 것 같네요. 그렇죠? 2월부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중국 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뭐 한 연 초반쯤해서 아마 한번 플러스 전환을 한번 했다가 다시금 좀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선 후에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성장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를 통해서 좀 중국 산업적인 측면에서 움직임도 봤는데 오늘은 그렇게 썩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선물 지수 쪽에서의 움직임은 S&P나 미국 쪽 선물 쪽의 움직임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현재 마감으로 우리 쪽에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도 받고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2194선에서의 흐름의 동시효과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758선의 흐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지금 상한가 종목은 계속 많아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우선주와 바이오 제약. 거래소는 우선주와 제약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CJ제일제당이 7% 이상 올라가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현재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현재 상한가 종목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 많이 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명단에 올라 있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이 되어서 그대로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